네, 테크수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최호섭 오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미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미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모니터가 있나? 모니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겁니까 오늘? 아, 전혀 아닙니다. 뭐죠? 네. 오늘은 스틱 PC. 스틱 PC다. 막대기 컴퓨터. 자, 스틱 PC가 뭔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말 그대로 스틱 PC, 막대기 모양의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그 한 어른 손가락 두 마디, 두 예. 개를 겹쳐놓은 그 정도 큰 USB 메모리 예,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실제로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꺼내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PC예요? 컴퓨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그 막대기 모양의 이 스틱 PC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컴퓨터 크기를 성능과 이렇게 직결시키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저 처음에 제가 컴퓨터 샀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컴퓨터가 돼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니터 아래에다가 네, 모니터 밑에다 이렇게 가로로 이만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타워형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가 사실 이제 PC가 점점 작아지고 요즘에 이제 슬림 PC들 이렇게 작은 PC들이 나오고 예. 뭐 노트북이 대중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PC들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 나오고 태블릿 나오고 이러면서 컴퓨터가 참 경계가 애매해지고 물론 이제 노트북, 울트라북 다 있지만 네. 그런데 야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일단은 보통 이제 작은 PC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네. 이것도 PC입니까? 네, 이것도 PC거든요. 이거는 미니 PC라고 부르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니 PC라고 하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한 4-5년 전에 쓰던 이제 미니 PC인데요. 예. 이게 이제 아톤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뭐 500GB 하드디스크에 DVD 레코더 들어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주목받는 PC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은 NUC라는 건데 이 PC는 뭐 여러분들 쓰시는 데스크탑이나 예. 일반 노트북 같은 거랑 비교해도 성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뭐 코어 i5가 들어가 있고 뭐 SSD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PC로서 뭐 일반 업무용 PC로도 전혀 문제 없고 대신 이제 크기만 작아진 거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일단 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모니터 뒤에 꽂아놓은 저 스틱 PC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인텔 아톰 Z 프로세서로 이제 동작하는 PC고요. 아톰 시리즈. 맞습니다. 그 아톰 맞아요. 그렇죠. 공대생 잡아주시고도 하시면 곤란한데. 저는 아톰 만화를 안 봤잖아요. 두 분은 보셨고. 아톰을 안 봤대. 저 아톰 한 번도 안 봤어요. 민키도 몰라, 민키? 민키도 모르죠. 요술공주 민키? 요술공주 민키. 아, 네. 노래만 아, 알지. 알지. 노래만 알지. 보진 않았어. 그리고 그 클럭 속도가 1.83GHz 속도로 동작합니다. 듀얼 코어 프로세서로 동작하는 PC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그 일반적인 그 윈도우 태블릿 PC 있죠?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2GB짜리도 있고요. 뭐 32GB도 있던데 이거? 네, 32GB짜리도 예.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스마트폰 메모리 확장할 때 쓰시던 이런 네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도 아하,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걸로 뭐 확장하면 예. 뭐 64GB, 뭐 128GB까지도 늘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어떻게 PC로 동작하는지 네.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이미 지금 이게 이제 떠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모니터입니다, 그죠? 네. 모니터 하나에 어떻게 연결한 겁니까? 이 연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런 단자가 나와 있죠? 이게 예.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HDMI 단자라는 예.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USB로 전력을 이제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예. 쓰는 그 예. USB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PC에 연결한 거거든요. 네. 혼자 보고 계시네요. 예. 네. 나중에 TV를 보세요. 어쨌든 네. HDMI 단자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갖다 꽂기만 하면 네. 끝납니까? 네. 꽂고 뭐 네.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돼요. 첫 화면이 뜨고 지금 이렇게 딱 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가 탑재된 윈도우 8.1. 예. 그 방금 인터넷에서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티타임을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차정인 티타임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죠. 밑으로 내려가세요. 아 저기 있죠 저기 위클리티 티를... 위클리티 예. 우리 김소정 양 한번 예 한번 지금 이제 인터넷 환경이 핫스팟을 걸어놔서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다. 잘 나오네요. 매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네요. 어우 스피커도 괜찮아요.
스피커는 뭐 스피커는 모니터에서 나오는 스피커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스피커보다 괜찮아요. 홍대생군은 적극적인데요. 예. 자, 잘 나오네.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무선 키보드. 키보드. 네. 그리고 무선 마우스. 마우스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한다는 건데 만약에 집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컴퓨터잖아요. 따라서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말해요. 왜 이걸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써야 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PC도 요즘에는 이제 용도별로 좀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거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스마트 TV 관점에서 좀 보고 싶거든요. 스마트 TV? 네. 저희 집에 있어요. 네, 쓰세요? 안 써요. 안 쓰시죠? 예. 왜 안 쓰세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네. 저도 스마트 TV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쓴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샀는데 결국에는 왜 안 쓰냐? 거기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거기 게임 해봤습니까?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 해봤어요. 뭐 간단한 거, 뭐 이 숫자 맞추기 이런 건데 TV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을 하나 던지면 공이 뚝뚝뚝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사실은 되게 굉장히 쿨해 보였지만 지금 보면은 정말 뭐라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거 담아도 됩니다. 입에 한번 담아주세요. 진짜.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TV에서 뭘 하냐? 인터넷으로 동영상 다운받아서 보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러링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거는 직접, OTT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스마트 TV 말씀하셨는데, 저게 좀 괜찮은 좀 그 마케팅 포인트인 지점이 뭐냐면은, 예. 지금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이제 결혼하시면서 혼수 살림으로 스마트 TV 장만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마트 TV를 산 게 아니라 스마트가 따라왔다니까. TV 샀는데 그때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안 나와.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한 20% 30% 할인하니까. 근데 아마 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일반 그냥 그 값싼 TV를 산 다음에 요거를 꽂으면 스마트 TV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T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요 가격이 2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15만 원에서 아, 10만 원대요. 네, 20만 원. 그래서 그냥 장난감 사듯이 사가지고 예. TV에 꽂아놓으면 MS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주고 네. 여기 뭐 이제 윈도우 10 나오면 윈도우 10도 올릴 수 있거든요. 무료로 업데이트해주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의 과제인데 네. 아, 영상을 본다? 굳이 저게 필요한가?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굳이... 분들은 안 사시면 돼요. 그럼 오 기자는 이 스틱 PC의 가능성 그리고 스틱 PC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PC가 하나 나온 것일 뿐이고 예.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나온 것일 뿐이고요. 그냥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만질 줄 안다. 이런 걸 만들 하나...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됐다. 아. 하지만 살 것이다 안 살 것이다. 저는 안 삽니다. 예. 예. 집에 브라운관 TV이기 때문에 뒤에 예. HDMI 케이블 포트가 없습니다. 최 기자는 이 스틱 네. PC의 어떤 그 가능성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네, 제가 아까 뭐 TV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TV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작아지면서 아이디어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뭐 얼마 전에 발표한 뭐 애플 뭐 맥북 신형 맥북 같은 경우도 와 저런 PC가 있어라고 사람들이 디자인을 놓고 얘기했지만 예.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그 메인보드가 들어가거든요. 컴퓨터 크기 자체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뭐 또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은행 ATM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작은 PC들이 들어가면서 ATM 기계 자체도 좀 작아지기도 하고 또 제가 어디 좀 방송국 갔다가 뭐 하는 용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카메라에도 PC가 한 대씩 붙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차정인 기자님께서는 매일 지나다니는 KBS 정문에 그 4K 시험 방송하고 있는 거대한 모니터 밑에 미니 PC의 일종인 그 맥미니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게 저런 이런 작은 걸로 그렇죠. 앞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만한 사이즈에서 과연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왜 오늘만 보십니까? 미래도 봐야 되는 거. 그럼요. 예.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게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뭐가 서글프죠? 이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PC가 왔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일을 어디서든 해라. 너는 일을 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만든 제품이에요? 영화 보라고? 제가 그냥 답답하니까 네. 그냥 오늘 그냥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사물인터넷 하는데 사물인터넷의 허브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사물인터넷의 허브로. 저 PC가 어떤 사물인터넷 허브가 돼서 뭐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묶어서
뭐 통신을 해서 뭐 알겠습니다. 분석을 한다던가. 어쨌든 지금 이 순간 2015년 현재 21세기 초반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건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면 충분히 손톱만한 크기 나올 수 있고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은 결국은 아주 초소형으로 이제 물건 곳곳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네. 정말 뭐 반도체도 좋아지고 반도체 기술도 좋아지고 또 뭐 얘기해야 되죠? 반도체 기술 좋아지고 그게 답니까? 이게 아마 좀 도난 사고가 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 어느 날 갑자기 KBS 본관 1층에 있는 모니터 뒤에서 스틱 PC를 쭉 뽑아서 여기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어 나가면 끝! 이렇게 해서 PC를 한 20대 정도는 하루에 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 제가 조만간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다. 네. 야, 제가 이걸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오 기자가 가면 갈수록 방송 진행 능력이 탁월해지고 오 기자는 그 수다로 출연하는 게 아마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맛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언젠가는 이 자리를 제가 꽤 차려고 했는데 네. 점점점점. 네. 자, 오늘 예 슬릭 PC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슬프게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